쪼물딱. 세나는 영혼을 획득 시 치명타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템으로 무한의 대검을 구매해도 치명타 확률이 60% 이상의 경우 치명타 피해량이 35% 증가하는 무한의 대검의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명타로 적들의 멘탈을 부숴버리는 무한의 대검 단식 세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에는 세계에서 가장 벌레 같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0mm의 거대한 박격포를 들고 다니는 것이 특징인 이 녀석의 이름은 포벌레입니다. 기생충 중에서도 개띠껍기로 유명한 꿀잼 기생충한테 몸을 빼앗긴 노랑 대가리 실룩셀룩 벌레가 포벌레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모함제? 포벌레는 사냥할 때 120mm 박격포를 사용하는데 이 박격포에 맞은 먹잇감은 움직임이 느려져 도망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바로 개또? 겁도 없이 숙주나물한테서 떨어져 나온 기생충. 이에 포벌레는 침착하게 제로지점 풀충전 120mm 박격포를 발사하여 적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자식이 까부는데 유미? 오 나이스! 아 안됐다 이거. 체력이 얼마 없는 기생충을 발견한 포벌레가 순식간에 큐평을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쪼물딱. 자식이 까불어! 여기 조용히 숲풀 속에 숨어드는 포벌레가 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이즈리얼이 헐레벌떡 무지개떡 도망가보지만 때는 이미 늦어 숨을 거둡니다. 쪼물딱. 마이. 숟가락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뻘짓거리를 하다가 속박을 맞아버린 이미. 유미. 어? 결국 안일하게 잡았다, 행동하던 이거. 유미는 와, 이 자식아. 숨통이 끊어집니다. 쪼물딱. 까불어. 마이. 아야. 바텀에 갱을 온 콩벌레. 이에 포벌레가 W평으로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쪼물딱. 아 그렇지. 아 이걸 차르반이 왜 먹어 이 서포 주제. 원딜 세나입니다. 체력이 얼마 없는 트위스티드 페이트의 사랑스러운 그레이브즈를 발견한 포벌레가 순식간에 W점멸 Q평으로 마무리합니다. 쪼물딱. 마이! 뭐야 왜 니킬이야. 자르반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포벌레가 신속히 합류하여 위기를 모면합니다. 쪼물딱. 아 좋아용. 자르반은 뻘짓거리의 달인입니다. 뭐야? 뭐야 개느리잖아? 뭐지? 포벌레의 체력이 얼마 남지 않자 그레이브즈가 추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레이브즈의 느린 발바닥 사탕으로 우산인 너트 뺨치는 달리기 실력을 보유한 포벌레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쪼물딱. 이때 이즈리얼이 뒤늦게 합류해봤지만 그 또한 포벌레의 좋은 영양분이 될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강력해진 포벌레. 더 이상 그레이브즈 같은 똥챔으로는 상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지 그브이리온! 마이! 미드에 로밍을 온 포벌레가 여유롭게 자이라를 쓰러뜨립니다. 어 안돼 안돼 안돼! 촉촉촉촉! 드디어 무한의 대검이 나온 포벌레. 이에 먹잇감들은 팡팡 터지는 상큼한 과즙가루 같은 치명타에 다들 혓바닥을 되두르며 쓰러질 뿐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아우 야 뭐냐 얘. 집으로 귀환하던 도중 그레이브즈의 시큼한 겨드랑이 냄새를 맡은 포벌레가 재빠르게 W큐를 때린과 동시에 그브큐를 피해버리면서 갑자기 황금동상으로 변해버린 자이라. 이제 자이라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칭칭칭총 칭칭칭총 식삭쇼. 와 그레이브즈가 포벌레의 영역을 침범하자 포벌레는 침착하게 연막탄을 무빙으로 피함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속박을 맞춘 뒤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나르 궁극기를 피해버리고 팡파라팡팡 치명타를 터뜨려버리면서 펜타키를 달성합니다. 내꺼야! 쪼물딱! 내꺼야! 지금! 마이! 여기 숲풀에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는 포벌레가 있습니다. 아 내 눈! 밀림에서 길을 잃은 그레이브즈를 발견한 뽀로로와 친구들이 모리사냥을 시작합니다. 포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